아, 네. 현재 시간 12시까지 1분 남은 상태인데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따봉 버튼이고요. 모바일 분들은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따봉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필요 있나.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질찬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무기를 세팅하기 위해서 여기서 광석을 캐야 합니다. 광석을. 광석 캘 때 제일 좋은 데는 제가 볼 땐 아니야 중층 정도? 여긴 아니야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 여기서 캐야겠어. 네 아돌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까 그 마이시에라 엘크 도기 그 파티가 쓸 애가 도기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도 도기도 별론데 그래서 좀 문제였고 딴 데는 괜찮을 것 같아. 물약도 좀 모자라 있었긴 해요. 네. 물약도 좀 모자란 상태에 싸우긴 했어요. 아 이럴 때 스킬 농하다 하자고? 도기 그러면은 도기 하나랑 마이시에라는 못 써먹으니까 아이샤 빼고 엘크를 키워야겠다. 엘크를 엘크의 스킬을 좀 올려야겠다. 자 엘크에게 잠깐만 아지랑이 빼고 단련 목걸이 낀 다음에 스킬 노가다를 하벨 스피닝이라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이로드가 뭐 하벨이구나. 오케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 상태에서 광석을 캐겠습니다. 요러면은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나마. 디오크레스펄 연타 세지는 그런 스킬. 야 가드가 나는데도 잘 때리네. 하벨 스킨 요거 요런 걸 써야 되는데 아까 스킬도 다 엉망이었고. 아 못든 못든. 자 이렇게 안 먹힌다고 하더라도 스킬을 써서 최대한 채우고 그리고 여기 아마 광석 캐는 아 그래 아래였어. 아래가 광석을 캐는 데니까 떨어지자 그냥. 떨어질 수 있는데 아마 여기죠. 여기 떨어지고 헨신의 오브 끼고 여기서 씨앗 같은 거 요런 것들 마음 열매 이런 거 캐가지고 자 이런 것들로 무기를 무기랑 방어구들을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 가겠습니다. 아우 야 빈결 있네 몬스터에. 아 야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거지 같은 곳이네 여기. 하벨 스킨. 자 이런 야수의 발톱 단단한 가죽 요런게 다 이제 무기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레벨은 파티원 전원이 같이 올라가나요? 덤칠 다같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들어가 있는 애들.. 뭐야 안 먹은 게 있죠? 스트리거야. 아 이거 일부러 냅둔 거구나. 다같이 먹긴 하는데 그래도 파티에 참여해 있는 애들이 더 많이 먹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가 광석 캐기 좋은 데가 아니다. 나가자. 씨앗은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광석인데 여기가 아닌가? 자 헤벨 스핀 이렇게 2레벨 올랐고요. 요런 식으로 스킬 노가다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저 위인가 보다. 이게 아마 월광석이랑 홀령석이 나오는 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건데 거기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여기 아니네. 자 그냥 막 들이받아요. 어차피 잠복한테 만든다고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마지막 맵이 잘 나온다고요? 저는 그 두 개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가 괜찮더라고. 거기가 여긴지 잠깐만 보고 갈게요. 여기였나 첫 맵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안쪽 좀 보고. 여기가 이거랑 아 근데 여긴 월광이랑 철광이구나. 혼원이 아니구나. 여기랑 이 안쪽 거랑 이렇게 두 개 반복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혼원이 아니네. 거기다 멀뚱멀뚱 구경하는 것도 좀 그렇고. 자 그러면은 다시 가야겠다. 최신부에서 광석 캘만한 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 근처에 어딘가에 광석을 캘만한 데가 여기 괜찮아 보인다. 혼원성 나오네. 자 여기서 광석 캐면서 무기재료 모으면서 노가다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잡몹이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잡몹 없으면서 모으기 좋은 그런 데 없을라?
위에 있는 애까지 맞네. 아, 얘 엘프가 이거 썼을 때 SP도 잘 보인다. 스피드도 빠르고. 엘크는 딱 닌자 같아, 느낌이. 저번에도 한번 말했었던 것 같은데, 엘크의 느낌이 딱 나루토에 나오는 코노하마루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포지션 같은 게 생긴 거나 하는 짓이나. 자, 아무튼 간에 여기 근처에 또 어디 왕복하면서 캘만한, 여기 있네, 오케이. 이 두 개의 지역을 왕복하면서 잠복 잡으면서 다시 생기면 따고,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딱 노가다하게 좋아 보입니다. 하늘 스피드 3레벨. 아, 캐다 말았어요? 그래요? 다 캐스걸요? 아, 캐다가 그 괴물 왔지? 괜찮아요. 얘네 잡고 돌아가면 되니까 뭐. 요 두 지역을 왕복할게요, 이제. 얘는 피 진짜 많다. 애들이 다 이제 마지막 무기가 아니라서 그런지 정말 피 많다. 자, 여기서 어차피 한번 돌아가야 되니까 밑으로 한번, 그러면은 잔지발 상회에서 파는 아이템들 목록 좀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뭐 엑스트라 게이지가 막 두 배로 찬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게 크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잔지발 상회. 네, 다들 전지발찌를, 전자발찌를, 네, 차고 있다는 요 상회에서 알타군 괜찮을까?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라고 하는데 판매는 또 얘네가 하나 보구나. 자, 압성을 한다, 매매를 한다. 보자, 행운의 메다 이유, 도적의 장갑, 레어 아이템을 입수하기 쉬워진다, 야수가 돈을 많이 떨어진다, 공격할 때 얻는 SP가 증가한다.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야 돼. 투기의 반다나 얼마야? 10, 100, 1000만, 10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이지. 용기사의 문장, 번개풀 반지, 풍마의 항아리. 근데 이거까진 악세사리구나. 이건 악세사리고 여기서부터구나. 아이템을 주워 모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신기한 항아리. 그리고 이거네. 예. 이게 있어야 되네. 이게 100만인가 보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맞네. 이게 100만이네. 시간의 거울, 적의 움직임을 일정 시간 멈출 수 있는 거울. 한번 사용하면 부셔진다. 야광석. 오케이. 투신의 각인을 사겠습니다, 저는. 이걸 사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요렇게 하자. 그리고 온 김에 혼원성 50개는 모였겠죠? 한번 볼까? 하나는 만들고 하자. 도기는 지금 쓰니까. 자, 혼원석 51개. 오케이. 하나 만들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스카. 에, 미러 오랜만에 보네, 진짜. 이스트 원 타임 어택 할 때 꼭 필요하다는 바로 그 미러. 자, 무기를 만들어 봅시다. 도기 거 말고 가슈 거를 먼저 만들까 하는데, 저는 지금 뭐야, 산다잖아. 가슈 거를 먼저 만들까 하는데, 일단 세리센트 노아가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슈의 아이템이 이거구나. 제노 아이데스. 이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진격신 문자 1자리 제노 아이데스. 예, 아이데스. 예, 사랑이라는 거죠. 아이데스. 자,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산 아이템의 효과를 이 껴야 되나? 아, 껴야 되네. 끼고 한번 체감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스틴. 잘 차는 것 같다, 확실히. 확실히 잘 차는 느낌이 들긴 한다. 이제 만들자. 합성하고. 이거 막 레벨 오른 것 때문에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니야? 자, 드디어 세리센트 노아 이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도기한테 끼우고. 자, 다음으로 방어구. 제가 볼 때 방어구는 아돌한테는 별로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거 두 개밖에 못 사네. 그러면은 눌페인 이거를
하나밖에 못 만드네? 그러면 가슈한테 그리고 이노센트를 아돌한테 요렇게 하고 이거 하나 더 만들 수 있구나. 하나 더 만들고 싶었는데 지금 두꺼운 가죽이랑 등뼈가 없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도구에 이런 애들 지금 이런 애들이 그 명부의 영수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치그시앗, 나드리시앗, 로킨시앗, 타미카시앗 이런 것만 챙기면은 민첩은 된다. 퀘스트가 또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수가 안 모자르다. 오케이. 오생영수가 모자르는구나 이제. 이것도 안 되네. 다 이건 그냥 이거나 만들자. 씨앗 캐지 말자. 퀘스트 하나가 모자르긴 한데 어차피 하나 실패한 시점에서 요거 어차피 안 되니까 이걸 다 만들면 이것도 완료가 되지만 일단 요렇게까지만 해서 그냥 먹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 상태로 한번 최신부 다시 가봅니다. 자,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얘꺼? 푸른 거 꼈네? 다 준비해놨구나. 오케이 됐네. 오케이 도키 됐어. 물약 살까요? 맞다 물약 삽시다. 물약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남았네. 고맙습니다. 이 깜빡깜빡 자꾸. 자, 물약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점에서 안 파는 고급 물약은 만들어야 되니까. 합성 도구 여기서 이런 거 소재 한 개짜리 애플약 이거를 애플꽃 여기서 쓰는구나. 꽃이 그리고 명부의 성수도 들어가네. 그리고 요런 게 지금 한 개니까 이거 한 개 치글 이거 한 개 카미카 세 개 있고 그 다음에 애플약 두 개 하나 더 세 개 네 개 성수 좀 캘 걸 그랬나? 그 다음에 용의 물방울 요것도 다 차있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원펀 내겠죠? 만렙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만렙이면은 아니다 원펀은 아닌 것 같고 한 6만 나오지 않을까요? 6만? 자,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갑니다. 오래 걸렸다. 자, 이제 엔딩 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이 이스7의 엔딩을 보기 위해서 많은 노가다를 했는데 이제 엔딩을 보겠습니다. 가자. 일단 티아부터 잡아야 되는가? 티아에 이어서 연전이었죠? 이걸 또 다시 해야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스킵 있었으면 좋겠다. 스킵. 자, 이 전투는 그냥 대충 해도 될 것 같아요. 티아 자체가 피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게 피를 막 8만 9만 그런 걸 빼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무슨 인디언 족장처럼 됐어 티아가. 그리고 진짜 아까 나왔던 말 중에 왜 변신하면 다 옷이 없어지냐 말이 나왔는데 사이아스도 그렇고 약간 그 초반에 투기장 지키는 여자 우르자라는 캐릭터가 있었거든요. 그 캐릭터의 복장을 따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아까 봤던 이벤트니까 쭉 넘어가고 이게 그래도 팔콤사 게임이니까 그래도 저렇게 좀 건전하게 생겼지 타 게임사였으면은 저게 가슴 부분이 굉장히 튀어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타 게임사 게임들은 이제 거유 캐릭터를 좀 강조하니까.
아,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래요? 알껍질이요? 엘크 머리 약간 시금치 같다, 시금치. 저기서 막풀 자랄 것 같아, 풀. 자, 시작하자. 일단 첫 번째, 몸풀기. 이건 쉽죠? 두 번째부터 문제지. 아, 그러고 보니까, 그죠. 아까는 무슨 수리검 같이 생겨가지고 날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바뀌었죠. 자, 이거 아주 쉽습니다. 그냥 가지고 놀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스킬만 써도 아마 잡힐 거예요, 금방. 막타 3000 들어가네. 금방 맞으면서 갖고 놀수 있을 겁니다, 아마. 아우, 이 빨아들인 것 때문에 좀 힘들긴 하다. 엑스트라는 다음을 위해 애낀다. 아우, 야, 너무 빨아들이잖아. 아우, 건방진. 자, 만남았구요. 얘까진 쉬워요, 아주. 어, 야, 잠깐만, 죽겠는데? 바꿔. 가슈. 엑스트라 쓸걸 그랬나, 그래도? 어, 기절. 죽여. 죽여버려. 아, 도끼를 때릴 걸 그랬다. 이런 데선 도끼가 센데. 자, 300. 막타, 아이고. 막타! 막타! 오케이. 아우, 빨아들이는 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 자, 다음. 일단 1연전 끝났고요. 2연전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옵니다. 가자. 두 번째. 갑시다. 엔딩 보러. 아우, 이제 슬슬 이거 보스전을 계속 반복하니까 손가락이 아프다. 이스가 계속 나오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 세계의 신이랑 막 그렇게 싸우겠죠? 가면 갈수록 스케일이 점점 커지니까 이게. 마지막에는 이스 세계관의 신이랑 싸우고. 근데 막보스 비주얼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아, 다른 세계의 신. 딱 층층이 있구나. 1층, 2층, 3층, 3층 있는데 거기 이제 얘네들을 분배를 하네. 각 층에다가. 아돌이 아마 제일 꼭대기일 것 같아요. 도기네가 1층, 여기가 제일 꼭대기. 자, 다시 가봅시다. 아까랑은 다르다. 패턴을 다 안다, 이제. 아까처럼 안 당한다. 빨리 덤벼. 엑스트라 차이는 아까운데, 바로 한방 쓸까, 그냥? 열리면 쓰는 게 낫겠지? 쓸까? 아, 쓰고 싶네. 이제 피할 수 있죠? 좋습니다. 얼음 패턴 피하고 아이고 일단 그랜드 슬램 한방 얼음 불
피하고 이제 패턴이 다 눈에 보입니다. 거기다 나머지 애들 스킬 세팅도 잘 돼있고 문제될 게 없죠. 아, 이 엑스트라 모으고 있는 거 빨리 써버리고 싶다. 빨리 열어라, 입을 열어라, 입을 여시오. 자, 열리면은 바로 뒤뒤뒤 바로 그냥 스킬이랑 엑스트라랑 다 때려봤고 입만 열어봐. 됐어. 자, 일단 스킬 그랜드슬램, 그 다음 엑스트라 궁극의 인격 17,000. 와, 미쳤다 데미지. 좋습니다. 일단 5만까지 깎고요. 좋아요. 어? 벌써 이 패턴이야? 때려 때려 빠져 빠져. 일단 저 군홍이한테 한 대 맞. 어? 벌써? 뭐야, 이거 겹치면 안 되는데 이 패턴은? 오케이, 됐다 됐다, 풀렸다. 좋아요. 이거 이 미네 그냥. 자, 한 70% 갔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예, 피하고 일단 뭐 세진 것도 세진 건데 이제는 패턴이 다 눈에 보여서 아까 한번 해봐가지고 예, 피하는 게 이제 좀 용이하네요. 요거는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실수. 그랜드 슬램 쓰고 피 빼고 요 패턴 때 가서 한 대 치고 아이고 고쳤다. 빠지고 자 불꽃 저 분홍색 조심하고 아우 길이 좀 더러워. 자 안쪽 피하고 다시 여기서 불꽃 나오면은 피해서 때리고 아 이거 늦었다. 살짝 늦었어요. 자 얼음 패턴 이제 왼쪽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불꽃 나오고 얼음 피하고 때리고 좋습니다. 어? 이거 가운데 좋아요. 두드려 패다가 어우 야 여기에 스톤까지 들어왔네. 개꿀이네. 그랜드 슬램 스톤은 완전 운 아닌가 이거? 자 끝. 아, 아이구야 레셜이 너무 많이 올렸나? 이제는 패턴이 좀 눈에 익숙해져가지고 잘 피하기 시작했는데 네, 너무 바로 시작하네? 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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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슈. 이건 뭐 어떻게 야야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디 때리는 거야? 가운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스킬 피하고 불꽃 피하고 가운데 가서 다시 때리고 피하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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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다시 들어가서 때리다가 또 피하고 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스킬 쓰고 얘는 피가 더 많네? 때리고 오와와와와와 아와와와와 와와와 야 가슈 죽었다. 헐 너무 피 안 봤다. 야야야아 미쳤다. 큰일났다. 살리고 하나 쓰고 빠지고 피하고 그가 스킬 쓰고 엑스트라 엑스트라 보적술 좋아요. 엑스트라 쓰다가 뭐야 이거 핵 때리는 건가? 방금 약간 잘못한 것 같아. 방금 좀 핵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망필 같은 스킬 버린 느낌이. 이거 피하고 가서 때리다가 신문자 쓰고 이거 피하고 아이고 아이고 조금 더 늦게 했어야 되는데. 야 뒤로 밀린다. 헐 야 스킬을 쓰고 있는데 밀어버리네. 밥이 나왔어 스킬. 기절. 자 코어를 때려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포션 한 개만 쓰고 이거를 때리는 거겠죠? 이게 데미지가 확확 들어가네. 스킬 한번 쓰고 신문자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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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때리고 이거 피하고 와 뭐야 이건 이거 뭐야 여기
됐나? 끝인가? 이거 피하고 플러스 때리고 와하 저것도 잘 봐야겠다. 오오오 와와와와와 하와와 하와와 하와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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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기 패턴 빨아들이는 어우야 야 얘는 또 패턴 괴랄한 거 보소. 이거 피하고 다시 때리다가 스킬 한번 쓰고 어 그거 나왔고 이때 부적술 스킬 회복. 이 부적술 스킬 별론 것 같은데. 오 이 패턴 뭐야 와와와와와와야야 포션 포션 포션. 다음부터 차라리 그냥 크루시에로 엑스트라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보다는 스킬 한번 쓰고 굳이 약점을 왜 노출하는 걸까? 어 뭐야 왜 뭐야 뭔데 뭔데 왜 그래 뭐야 어떻게 피해 이거. 아 여기 빈 공간 이거 뭐야 여기 빈 요렇게 야씨 뭐 슈팅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씨. 자 피하고 날라오는 거 조심하고 불 조심. 아우 불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제가 저 녀석 길을 모으는 걸 못 봤네. 자, 스킬 쓰고 이때 크루시로 바꿔가지고 엑스트라 써. 아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조금 애매하네. 들어갈 때 그러니까 저게 사라질 때 써서 그런가 봐 방금은. 다시 가슈 와와와와 하와와와 하와와 어려운 것이에요. 와와와와와와야야야야야야야야 죽겠어 사람 살려. 하나 더 야 피 역시 패턴 한번 본 녀석과 처음 본 녀석 차이는 엄청나네. 야 하나 더 지갑전사 간다. 오늘도 간다 지갑전사. 야 이건 대처를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거야. 그냥 가드 해야 되나? 오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와 어 이거 피해 나오고 때리고 스킬 쓰고 한방 날리고 호호호호호 때려 스킬 한번 더 문자. 이때 크루시에로 아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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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데 3000. 어, 이거 그냥 쓰면 되겠다. 잠깐만, 잠깐만. 크루시에, 크루시에. 크루시에로 그냥 들어와서 엑스트라 써버려. 여기다가 써, 그냥. 아, 아, 아하! 아, 다시 써, 그냥. 얘를 죽여, 그냥. 죽여! 죽여! 죽여버려! 마지막에서 때려. 아, 야, 죽었어, 진짜. 아, 아이샤도 잡을 걸 그랬어. 아, 끝났다. 아, 일단 넘어왔구요. 자, 다음이 제일 마지막이고. 아, 마지막은 아니려나? 어쨌든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아돌. 자, 얜 혼자인데. 뭐, 어딜 때리는 거야? 일단 가드. 이 가운데, 저 패턴 알겠고. 뭐야. 팔? 이거? 아, 아 뭐야. 어디 때리는 거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어, 아유, 가지 말걸. 아, 야, 야, 왜 이렇게 길어? 그리고 이 패턴은 사방을 뻗어 나오는 거. 이거 때리다가, 황방진도 쓰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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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때리다가, 이거 피하고, 피하고, 아, 허. 야, 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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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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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방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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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피하고, 때리고, 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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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피해 쓰고. 어, 하나 부셨어. 그럼 딜 들어가나?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더 부셔야 돼. 오오오. 오오오, 야, 야, 두 번을 쓰냐. 야, 치사하다. 피하고, 아호. 이럴 때 이거 때리고, 방방진. 엑스트라 좀 써야 되는데. 이거 가운데, 이쪽. 여기서 엑스트라 스킬, 원룡검. 보스한테 안 쓰니까 아깝네.
그러네. 본체가 점점 피가 빠지고 있다. 이걸 때리니까. 피하고. 한 번 더. 아이고. 야, 여기 너무 좁잖아, 여기. 얘네들도 때릴 줄 아네, 근데. 아, 근데 문제가 이전투는 얘 죽으면 살려줄 애가 없다. 야씨. 이것도 뭔데. 망했어. 한 대 맞고 시작했어. 돌고, 때리고, 스킬 쓰고. 한 번 더. 좋아요. 자, 하나 더 깼고. 나머지, 여기 하나. 와, 패턴 바뀐다. 야. 이거 하나. 뭐야. 이건 또 뭐야. 벗어나. 요쪽. 피하고, 때리고. 얘도 패턴, 얘 대체 몇 개요, 이거? 자, 일단 이렇게 대충 다 부순 것 같은데, 아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이러면? 와. 얘도 코어가 있네. 저 코어를 어떻게 해야 뺄 수 있을까? 일단 물약 한 개 먹고.